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은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 글쓴이 자크. 금융작가 모건하우저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한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그는 또래의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포트폴리오에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잠을 잘수 있도록 돈을 관리합니다. 나이, 가족 상황, 직업의 안정성 및 기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어려울 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변동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현금은 총 수익을 낮추지만 시장 하락 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가 현금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몇 가지 숫자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6가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분석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는 주식이나 현금만 보유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음 표는 1972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각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수록 총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전반적인 변동성도 낮아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금이 많다는 것은 상승폭이 적고 하락폭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조정 연간 수익률과 각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비교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현금이 더 많은 포트폴리오는 수년 동안 더 낮은 연간 수익률과 더 낮은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각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가장 낮은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이 최악의 해 동안 100만 달러 포트폴리오가 하락한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세장에서는 현금이 더 많은 포트폴리오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100% 주식 포트폴리오와 비교하여 50대 50 포트폴리오의 승차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주목해 보세요. 물론, 현금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의 단점은 이 20년 동안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3.6% 수익률에 비해 인플레이션 조정 연간 수익률이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각 포트폴리오의 개별 연간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현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하락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다면 현금 흐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약세장에서 포트폴리오가 40% 하락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다면 100% 주식 포트폴리오가 없어야 합니다. 결국 현금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 안정성과 안심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안심이 장기적으로 낮은 수익률의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